국가 균형 발전 선포 1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만들 것을 주장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행정 수도를 위한 개헌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우리 정부 역사상 최초로 지방화와 균형 발전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당시 주역들과 충청권 지자체장들이 한데 모여 세종시의 오늘을 축하했습니다. 대권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회 분원과 행안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집권하면 행정수도 이전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또 당시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현 정부가 균형 발전을 외면해 세종시가 미완에 그쳤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행사 뒤 국회 이전지로 정해진 용지를 둘러보고 국회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지를 놓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등 국회 이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아서 최적지라고 판단했던 곳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며 행사장 안팎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착공 10년 만에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회와 청와대를 위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행정도시가 행정수도로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